Gracias.자, 그러면 우리가 나왔으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몽온 쌈. 와, 이게 하몽온이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지금 막 기름이 막 이 알아서 녹아서 막 흘러내리면서 이 비주얼이 와 어마어마해. 어마어마합니다. 참치 뱃살 기름이랑 고기가 같이 혀에 닿으면서 녹아요. 자, 그리고 어물전 망신 다 시키는 꼴뚜기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꼴뚜기를 튀김으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육질이 부드러운 오징어 튀김? 근데 맛은 오징어 튀김이랑 굉장히 비슷해요. 꼴뚜기! 제가 이 스페인에 와서 이 스페인 요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마지막 날에 터뜨리겠습니다. 워낙 이 원재료가 좋으니까 좀 입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 풍미가 훨씬 살아나면서 쉽게 말해서 꼴뚜기 요리가 나왔다. 꼴뚜기를 대량 포획합니다. 대량 포획해서 입에 한가득 넣어줘야 정말 꼴뚜기가 내 입안에서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 난다. 대량 흡입. 야, 다 먹어갈 거야. 저거 같지 않아요? 황해 플러스 범죄도시 윤계상. 피디님, 내 누군지 아니? 도장 안 줄 거니? 왜 도장 안 주니? 에스파뇰 꼴뚜기. 자,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인 마드리드 편 마지막 스푼. 자, 도장 찍어 주세요.